놀려서 놀려서. 예, 눌렀대. 어, 예, 예. 됐어, 됐어. 꺼버릴게요. 계속 나나라고 계속 떨어가는데요. 장난 아니더라고. 아까 그 나오다가 막 바람이 확 불어 다 불러졌다 이게. 다시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시간이 그래.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글씨 나오고 나오잖아요. 성과 보여서 저기 사진 찍었어 내가. 아까 언니 어? 이거 보면 스케표 안 했죠? 그러면
뭐 예, 시발단 국정원 얘기도 지금 다 들어간 거다. 아, 지금 이제 말로 봤는데요. 예, 예, 여기 말로 하면 아, 예, 여기 알았어. 들어가요. 예. 예. 알았어요. 예. 모스키토 빵빵 그 수개피 안 했죠. 당연히 수개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와서 대부분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EJ 어느 지지랑은 상관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여야가 없습니다. 선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공정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발당 국정원 이것도 당연히 시발당 국정원도 선거 무효 사유입니다. 근데 검찰에서 움직이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네요. 이건 국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건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고 대통령이 뭘 하는지 책임져야 됩니다. 그 다음 강남구 얼짱 고발하세요. 아, 당연히 이거 혼자서 고발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재야단체가 전부 다 합쳐서 고발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다음 돌아야. 유재현님 원선이 어저께 취국하려다가 성관상법으로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예예. 수원 LPG 그렇게 한국 정치사 50년 말아먹은 자유당들의 실체들 국민들이 좀 깨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개정한 그런 정치 세력들이 이제 지금 마지막 이런 그 국민들한테 폐악을 갖다가 끼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오직 언론에 속아가지고 광고에 속아서 이제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단 수원 LPG 박정희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박정희 실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지요. 전 다 언론에 홍보에 전 다 세뇌가 돼가지고 모르고 있습니다. 독재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 정치적인 자유 이런 부분에 많은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강남구 얼짱시 언론 장악이 사실인가요? 사실은 언론이 죽었습니다. 언론이 죽고 언론이 같이 그 죽었다는 말은 언론이 같이 협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침묵을 하고 있으면 협조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언론 장악이 했다기보다 스스로 노예의 길로 언론들이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국민들이 예, 정치고 언론이고 전부 다 그 한번 그 혼을 내줘야 됩니다. 조선동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한겨레 그 경량까지 지금 뭐 다 스스로 걸로 후보 다 들어갔습니다. 뭐 그 자들을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그 신문들을 보지 않고 우리가 국민들이 그 기금을 모아서 언론사를 새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지경이 왔지 않나 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 모스키토 빵빵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은 지금 한창 저희들이 모든 증거와 자료를 다 제출하고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이 재판 기일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뭐고 하면은 지금 그 정권이 눈치를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소송을 기각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서 항의를 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러세요? 소송 지 들어갔다고. 아니 대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그걸. 아 여보세요. 끝나고 1년이 돼도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나온 겁니다. 왜 부정선거인데요? 아니 조금 이따가 말하시다. 조금. 왜 부정선거 될 것 같은데 여기다 대고 여기서. 선거법 수개표 원칙 안 지키고 전자기표를 두루룩한 법법 위반이에요. 수개표 원칙이 무슨 그런 게 어딨어요? 수개표 원칙 모르세요? 두 번째 되게 모르시네요. 확인 안 했어요? 했잖아요. 안 했어요. 이거 안 했어요. 아 여보세요. 내가 창간이 같은 사람이라 안 했다 이끄네. 안 했어요. 안 했다 이끄네. 안 했다고요. 어디 있어요? 강남에서도 안 했고 안 했다. 전국적으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 가요 가요 가. 당신은 뭐 말을 대상이 아니다. 어디서 안 했는데 어디서 안 했는데. 전국적으로 안 했다니까 가라 이끄네. 전국적으로 안 했는데 무슨 뭐 대한민국이 아 가라 이끄네. 당신은 그 참여 안 했으면 됐어요. 가. 어디서 나왔는데 그 다시 얘기해요. 어디서 왔어요? 선거 소송인데 당신 아저씨 어디서 왔어요? 선거 소송인데 소송이야. 선거 무효소송 아니야? 여기 어딘데요? 뭐 거기가 아니라 동문단에 선거 무효소송 유연이 없어 분이래요. 아니 말하지 말아요. 저기 사람 아니다. 이런 식의 아니 뭐 지금 소송 들어갔다니까 그걸 안 맞추고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법으로 들어간 것조차도 왜 반대를 하세요? 선거 끝난 지가 언제고? 저 선거 끝난 지 행복해야지. 가세요, 가세요. 우리는 소송해 놓고. 저거는 지금 어떻게 저... 가만히 있어요? 선거 부여서도 들어갔다고요? 아니 얘기를 여기서 뭐해 쪽팔리게 아, 이 사람은 쪽팔린 건 대법원이 잘못하니까 지금 하는 거라 이게는. 누가 쪽팔린 짓을 하고 있어? 내표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쪽팔리는 게? 사오지 말해 사. 검찰 위반했다고 왜 빨리 얘기해요? 내선이 끝난 거야 누가? 공부지 마세요. 누가 그래요 누가? 누가 그래요 법을 따져보세요 선거법에 수개표 어떻게 해? 왜? 그래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아저씨가 당신은 대법원 직원이고 뭐 쪽팔린 데서. 아니 사오지 말아 그 뒤로 와 있어요. 쪽팔리기 쪽팔리기는 당신 쪽팔려요. 사오는 게 여기 일반 시민이 와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 아직만 되겠어. 일단 무시를 하시라 이거. 뭐야 대선이 언제 끝나지 언제인데? 아 여보세요. 대선이 끝나면 소송을 하잖아. 끝나고 나서 소송하는 거지. 문재인이가 그랬어 문재인이가? 문재인이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 무슨 상관이에요? 아줌마 누군데? 무시하고 아줌마 뭔데? 아줌마가 뭔데? 나 국민이에요! 나 집권자고! 말하지 말라 했겠네 자꾸 말로 아. 가세요 모르면 가세요 내가 누가 웃겨 당신이 쪽팔려요 주권 지키는데 선거 무효시켜 어서 가자고 대표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선거 무효시켜 어서 가자고 아 여보세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방해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는데. 하지 마라 했겠네. 아 진짜 사람 하지 마라 했겠네. 인간 다 인간 가지고 자꾸 싸우고 있는 당신이 그래도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됩니다. 저런 거는 사람 하지 마라 했겠네. 너무 머리 개새끼 같은데 뭐랑 싸워 있어요. 모르면 공부라도 좀 하지. 그리고 대부분이에요 무슨 가서 타오시겠다. 지금 나오실 필요 없고요. 원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짐승보다 모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러세요. 일배청 다이고, 뭐, 인간이 뭐, 불쌍하게 생긴 놈들이 뭐, 있겠네. 그래 하시고, 우리 이것을, 전국민들, 우리 회원들이, 이 내용을 전부 다 좀, 일당 백, 일당 천이라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든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뭐 친일 청산도 지금 건국한 나라 좋습니다. 지금 친일도 지금 급하고 그 더 급한 게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친일도 전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막 7일 박정희 이것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정리가 되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한 국가를 만들어서 진짜 아무나 그 기계 없이 복지국가를 만들어 참 근심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나쁜 세력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자기 폐마 채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당부터 부정선거, 자유당 부정선거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부정은 사라졌는데 지금 지능적인 부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팬티 속발언, 그런데 내 표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당면한 거 아닌가요? 아, 표 그거 문제가 많습니다. 전자개표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표의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무효 소송을 한 것이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대법원을 압박해야 됩니다. 지금 회원 여러분들은 편이라도 대법원장한테 편지를 계속하고 압박을 가야 됩니다. 전화도 하고 해서 왜 선거무효 소송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법원장, 대법원은 국민의 종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바른 재판, 공정한 재판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떳떳한 우리 권리로 당연히 그 전화로, 편지로 여러 가지 압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유번호가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린 새누리당, 고유번호가 어떤 고유번호인지 모르지만은 투표용지의 그 번호를 이야기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투표용지 번호는 다음에 개설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다음 이념의 나라 언제 인격 존엄성으로 사람 평가하는 세상에 올렸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투쟁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 때로는 피를 흘릴 수도 있고 때로는 맹행명을 하는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매여 있습니다. 호모 제 심선 맞습니다. 그다음 오늘 말씀하는 친구는 겜봉님 그러게요. 저는 겜봉이 아니고 선거 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입니다. 예예. 예. 예예 말씀하시오. 어째 말을 좀 잘하신다. 예. 지금 날씨도 차고 바람도 불고 그러네요. 예. 그 회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조금 될 수 있으면 고심을 하시면서 많은 그 홍보를 바랍니다. 20, 30대 투표율이 이 사회를 대변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20, 30대가 앞으로 사회의 주축입니다. 이것은 투표로서 정권을 만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보여주고 그 실천하는 행동을 또 미래 세대에 우리가 넘겨줘야 됩니다. 종 목사님 소식 쑥 들어갔네요. 종 목사님 사건도 이제 알아서 저희들이 보도를 드릴 겁니다. 투표율보다 중요한 투명한 개표 맞습니다. 이제 투표를 아무리 잘해도 전자개표율 돌리면은 투표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은 지금 선진 각국의 대부분 나라에서 하고 있는 투표소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이 나라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강태도 시원하시네요. 그런데 노무현 때도 전자기표 했는데 지금 가서 말한다고 누가 들어줄지 그 말씀을 잘못하시네요. 지금도 더 심각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만두면 나중에는 진짜 지도체도 모르게 후보자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거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하는 것은 이거 선거무효입니다. 사람 사는 중마, 저 한용수입니다. 신체 참나 안단템에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데, 날아갈 것 같습니다. 바람이 되게 많이 부네요. 기운도
또 찹니다. 나중에 패저리게 느껴봐야 선거 안 한 게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맞습니다.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시고 나라가 내려앉았으면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 저도 좀 진찰이셔가지고 나라를 건져야 됩니다. 새로운 재선거를 해서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하는 국민을 위해서 오직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내요. 공화국 정부를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이 나라 잘 끌어놔야 된다. 완전한 복지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들이 미래 한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사람 사는 아까 안에 사람 사는 아줌마, 아, 수개표 개념 정말 모르시는데, 망부님이 수개표 올 안에, 아, 수개표 개념은 딴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투표지를 만지면서 확인하는 개표가 수개표입니다. 침선, 한명수님이랑 망토 토론회를 주선해야 될 때, 아, 예, 예, 토론회를 언제든지 주선하세요. 저는 언제든지 가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심선님, 토론회를 주선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예, 예. 수원 LPG 성적표를 A조, 대기업 성장, 국가기업 GDP 성장, 그 성장 다 좋습니다.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남편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남편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은 당을 떠나서 선거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어떻게 바로잡는 그 기틀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토론하자고 해도 거절하겠네. 예, 예. 뭐 좋습니다. 예, 예. 부정선거의 근본을 모르고 계신 모양입니다. 예, 예. 아, 몸살이는 것 같네요, 망고. 예. 뭐, 이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몸살일 필요도 없습니다. 아, 자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지 않나, 이 생각합니다. 예. 왜 벙어리? 예. 그 사람들은 뭔가 자기 개인적으로 뭐 걸린 것이 있든가 아니면 국민들한테 떳떳한 뭐 행위를 하지 못한 것이 있든가 무슨 이유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왜 나왔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 나쁜 죄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센 추위가 한겨울 추위보다 예, 진짜 바람이 솔솔 부니까 견디기가 좀 힘듭니다. 제 말은 눈 가리고 아우한다 그 말인데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많은 단체, 시민단체에서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 사람 사는 아줌마, 사람들 정말 많이 듣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정보를 이렇게 하시는지 망부님과 토론 좀 해주세요. 근데 망부님이 망치 부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망치 부인께서 그 저하고 토론을 하지 않는다고 트윗해서 제가 본 바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한번 토론을 하자고 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개표 위원장님과 망부님하고 토론회를 한번 하시면 뭔가 어머니 풀려. 예,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망부님, 될 수 있으면 더 큰 언론에서, 더 공개적인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망부님 자신 있으면 저하고 토론 한번 합시다. 유명하신 분인데, 많이 공부를 해오셔서, 부정선거가 아니다, 부정선거가 맞다, 이렇게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면은 선거를 포기하겠습니다. 예, 예. 아,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아, 제가 재판을 포기하겠습니다. 예. 아, 무슨 재판을 포기해요? 혼자서 맥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포기하네. 내 자신이. 예. 아, 망고가 피할 때 왜냐? 망고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면서도 시청자들의 거짓 선동 중이니. 예. 부정선거가 아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허위사실입니다.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입니다. 소송 그럼 계속 기다려봐야 하는 건가요? 예, 지금 계속 대법원을 압박을 가하고 소송을 계속 대법원에서 키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암만 그 독촉을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스키토 빵빵님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이해되신다 하세요. 아니 누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 예, 심슨, 제 심슨 씨가 말씀하시네. 아니 저기 토론은 좋은데 그 문건을 안 볼 수는 안 봤을 리는 예. 없고 그 우리 저기 성관님 그거를 믿지 못한다는 예, 사람들하고 무슨 토론을 하시는 예, 예. 거예요? 계속은 언제까지 검들범벌 하시고 그래 당하셨는데 뭐 소득이 히터빵빵 답답하네요. 그 망치 보이는 그 저희들 자료를 보시고 우리들의 자료에 모순이 있으면 모순을 지적하시고 그래 하세요. 토론하기 싫으면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토론할 상대가 아니다. 이거는 자기 돌아,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수개표 하나 예. 동영상도 있는데 예. 유튜브에 가셔서 전자개표기를 치면은 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언제든지 그 저희들한테 반박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당당히 반박에 저희들 나서겠습니다. LPG 종 계좌 아, 예. 답답합니다. 예, 예. 아, 새누리당 입장에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 고소할 만한 사건인데 새누리당에 의해서 고소당한 사람이 있나요? 저 고소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에서 조사하지 않고 고소한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왜 고소했느냐 이렇게 고소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구정 끝나고 나서 조사하겠다 했는데 아직 조사고 뭐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임걱정 맞아. 네, 임걱정. 예, 수원 LPG 겁주는 거지. 아,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그 깨지 못하는 이 사실. 우리 부정선거가 진행되면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기가 없으면 못 살다시 나중에 공기 없어 질식사하기 전에 부정선거인 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리미리 그 뭡니까 그 실수를 잡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아줌마 수개표 다 했는데 망보인 오히려 전자개표기 정확하대요. 수개표 한 적이 없습니다. 자다가 그 치매 걸린 행위 그만하라고 하세요. 수개표 한 증거 내라고 하세요. 어른께 이런 말씀드리지만 한영수 씨는 귀여우세요. 아, 예. 제가 귀엽단 말은 또 전하고 처음 듣습니다. 예. 아, 사람 사는 중마, 아, 그러니까요. 망고 부인이 그 이야기가 이해가 간다 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뭔가 지금 사실을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속 앞에 오셔서 자료를 보시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간이 나 있기 때문에 수교표를 안 할 수 없다고 답답한 말을 하지요. 창간인 백만 수백만 1억 명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무엇을 창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서가 있었는데 창간인은 자꾸 빙자하면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개표 현장에서 창간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 앞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 창간을 해보세요. 지금 님이 창간인을 하신다면 어떤 것을 창간하겠어요?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남들 그 선전에 속아 넘어가고 망치 보이는 하는 말씀에 속아 넘어가시면 당신들은 나중에 미래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동영상 보고 이야기하지 참네요. 동영상 보시면은 망치 보이는 얘기가 어떻게 됐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아, 창간인이 다 있기 때문에 창간인이 제대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있어서 동영상 보고 이야기 참네. 동영상을 어떤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1217 그 개표 시현장에서 부정선거는 이미 그 밝혀졌습니다. 그거를 잘 아시고 그때 1217 그 개표장에서 저희가 그야말로 그런데 망치 부인이 전문가인가요? 선거를 아는 전문가 아니잖아요. 근데 망치 부인 말이 정답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죠? 누구야? 이 부정선거 동영상을 어떤 걸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잘못 알고 계시네요.
그러고 망치 부인은 선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모입니다. 어느 자료를 보고 그렇게 지금 그 치매 걸린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망치 부인은 이미 이제 세상에 헛것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헛것을 보고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한테 죄를 짓습니다. 친일파보다 더한 역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잘 아시고 증거를 보시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그래도 맞으면 저하고 토론을 하세요. 원칙을 지키려는 저번에도 하도 답답해서 초망했기 때문에 이제 망분을 알면서 거짓 선동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분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주도층들이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다 개가천선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 망치 부인도 그 길을 가셨네요. 불쌍합니다. 세상 살다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변해서 경거망동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망치 부인 불쌍합니다. 예. 증거 반대도 듣고 있는 답답한 현실이에요. 맞습니다. 망치 부인 보세요. 과거에는 바른 소리를 잘 하시는 분이 완전히 반대되고 부정선거 앞에서 소개패했다 부정선거 아니다 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분 말씀대로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이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구속됩니다.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거의 사실 유포가 되기 때문에 당장 구속되고 지금 무상금식을 한창 먹고 있을 것입니다. 예. 과거에 우리 어머님들만이 순수하게 맹예혁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예, 이 나라는 어머니들이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남성들은 전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얽힐대로 얽혀가지고 제대로 된 말을 할 수가 없던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야 하는지 저도 남자이지만 진짜 속이 끓습니다. 부정선거를 보고 부정선거 아니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정선거가 지금 다 밝혀졌는데 아니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우리 조선이 일제히 넘어갈 적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친일파라 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하고 부정선거 아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친일이나 민주당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망치 부인 정신 차리세요. 보세요. 핑계 들고 있는 그 비주얼 눈에 띄지 않아서 시가 눈에 들지 않네요. 예, 지금 차 쪽으로 지금 대로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지금 대로 쪽으로 그 피켓을 보이고 또 인도 쪽으로 사람이 많이 오시면 또 피켓을 또 인도 쪽으로 돌리고 방향을 바꿔가면서 효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 망치 부인 정신 차리라세요. 우리는 선거 무효 소송이라 하면은 국정원 사건과 새누리당 그 윤 그 목사 구속된 그 사건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무효 소송의 대상이 뭔지, 선거 무효 소송은 계속 넣을 수 있는 것이 뭔지 알고 말씀하시라 하세요. 망치 부인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볼 의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뚱맞게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는 자는 저는 그 만나볼 필요가 없고요. 망치 부인이 우리 사무실로 오시면은 친절히 제가 외부증서인지 증거가 뭐인지 증거를 보여주면서 한 시간 이내에 모든 것을 전다 그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망치 부인께 그 전달해 주십시오. 착각하지 말하세요, 망치 부인.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고 선거법을 똑바로 모르는 자가 어떻게 그 치매 걸린 행위를 하고 그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증거가 있는가 대라 하세요. 어디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그 우리 그 선거 소송 인단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일도 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적이 되는 이런 행위를 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들은 의심하고 갑니다. 그러고 듣는 분들, 그 사람들에게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증거가 없는 자들은 다 거짓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상상을 해도 보통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하시라 하세요. 부정적으로 그래 살아가시면은 자기 건강에도 좋지 않고 모든 국민들한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결국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소송을 주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말이죠. 내가 노무현 선거소송을 주도할 수 없었죠. 그 당시에는 선관위 직원이었는데. 그러니까 바로 아시고 바로 말씀하라 하세요. 어디에서 근거도 없는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망치 부인이야말로 우리 이런 세계에 사람들에게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선거는 개똥이 씨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카페 와서 확인을 하시고 10년 동안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이든 박근혜든 똑같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양분된 말씀을 하십니까? 부정선거면 부정선거이지 안 그래요? 세상을 사실을 사실대로 봐야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상한 시관으로 보지 마세요. 나는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노무현이든 박근혜든 아니면 아니다, 부정선거면 부정선거다, 위반했으면 위반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이 세상 질서가 잡히는 거지. 어떻게 못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못 참고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채팅창을 못 보는데 이번도 부정선거 맞습니다. 국정원 시발단 개표 부정, 투표해도 개표에서 달라지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번도 부정선거지만 이번에 더 못 밝히고 강남을 때도 못 밝히고 디도스도 못 밝히고 계속 부정선거 시비가 있어왔는데 이번에도 넘어가면요 앞으로 보궐선거 다가오는 4월에도 개표 부정 분명히 일어나고요. 마음만 먹으면 투표해도 내 표가 어디로 가는 건 계속 된다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셔야죠. 앞으로 일어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부정선거는 밝혀지고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투표소를 개표소로 만들어서 돈도 없어지고 돈도 줄이고 우리 돈 세금 줄이고 그리고 참관인이 사라졌네 안 사라졌네 그런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걸 주고 왜
왜 자꾸만 전자개표기라는 그 나쁜 거 불의의 그 전자개표기 전산이 분명한데 기계라고 하는 걸 왜 굳이 써야 되냐고요. 그거를 보셔야죠. 앞으로 일어날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보셔야죠. 요번이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표 부정을 막으실 건가요?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2002년 대선 그 부정 그 선거 소송을 하는 사회 세력이 아니면 망치 부인이 하신 말씀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망치 부인한테 전화를 하시든가 이메일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망치 부인은 상관없습니다. 망치 부인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큰 거짓말을 하고서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저희들 그 선거 소송 있는 카페 말씀을 그 잘 확인하시고 우리는 그 증거와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거와 근거를 앞서 그 의해서 말씀드리는 세력의 말을 옮길 건지 아무 긍비도 끝도 없는 그 망치 부인 말을 옮길 건지 오직 그 판단은 여러분들 이 저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박장미소 명부의 부정선거 발언은 무시하세요. 명부의 부정선거든 무슨 부정선거 선거 무효 사유되는 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꾸 수개표만 하느냐 국정원도 따라해야 하느냐 윤 목사 그거를 따라하느냐 이래야 하는데 모든 것 전 다 선거 무효 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크고 작은 거 없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 망치 부인이 뭐라 하든 말든 우리는 사실에 근거해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도 힘이 딸리는데 망치 부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행위라는 결국은 우리 같은 진정 사람들끼리 사오는 이런 그 애달은 이런 그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 말을 듣는 여러 시청자분들께서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이 나라 선거 질서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앞으로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번 대통령 선거 잘못된 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해서 우리 힘으로 바꿔서 당당하게 이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면서 복지가 잘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리고 후세대에 이 제도를 그대로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 망부 말씀은 그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건전하고 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이 기회에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2017 주관적 방송만 하는 사람과 객관적 현장 방송을 구분해 사람 만들지 마십니다. 저희들은 객관적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지금 말하는 본인이 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 투쟁을 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처럼 제가 거짓이 많고 해서 벌써 구속되고 제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정성을 믿어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사람을 이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더구나 10년 동안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구나 더 이제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면은 아실 겁니다. 10년을 고생해보면은 세상을 안다는 옛날 유명하신 분들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멍청한 저도 10년 동안 고생을 해보니까 10년 고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예, 재판을 속게 하라. 지금 재판 저희들이 계속 속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 대법원 앞에서 회원님들이 이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인격전을 이기자. 예,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줄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주겠습니까? 무엇을 주겠습니까? 좋은 제도, 좋은 민주주의를 그 확립시키는 제도를 주는 것이 그 값어치가 있습니다. 아, 예, 뭐 이런 시간인데 경찰들이 오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뭐 평화적으로 하고 있고 신사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행진을 못합니다. 집회를 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나오시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대법원 앞에 그 집회 신고도 다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날 풀리고 하면은 집회도 하시고 재판이 열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재판장을 그 메워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자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민주주의자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민주주의자가 세 사람만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법정에 참여하고 실제로 참여해서 투쟁하고 한 사람이 진정한 민주주의자입니다. 그래 아시고 우리 모두 민주주의자가 됩시다. 예, 자꾸 이거 말이 반복되는데 망치 부인은 일단 그 근거가 없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라고 근거를 공개하라 하세요. 예. 그때 2017 오랜만에 무지 많이 하여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습니다. 예, 국민 주권 문제 맞습니다. 민주주의 근본 원리, 근본 원칙, 근본 질서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예, 고맙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정의가 이기지 않는 경우가 10년만 있었습니다. 진짜 이번엔 정의가 이겨야 합니다. 예, 제가 그 정의가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그, 저 말에 대해서 자꾸 반론적으로 그 이야기하시는 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국회 시연 때 오류조차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막 딸기. 예, 당연히 그 기계 오류가 나왔습니다. 예, 그 1217 그 개표 시연은 그 완전한 부정선거임을 입증해 줬습니다. 상카만 딸기 선거 다음날 민주당 창간하에 수개표했다는데요. 거짓말입니다. 민주당 창간하에 수개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밑도 끝도 없는 그 선거법상 인정될 수 없는 말입니다. 상카만 딸기님, 바로 알고 말씀하세요. 상카만 딸기님, 망치 부인 재방송 봐주시죠. 네, 망치 부인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거는 망령에 불과합니다. 선거법상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큼한 딸기님, 저 말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선거법을 보세요. 그런 말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망치 부인이 그렇게 하셨다면
진짜 그것은 말을 잘못하신 겁니다. 딸이, 그럼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선거 질서를 바로 잡는 것도 정의입니다. 뭐 정의가 무엇입니까? 단시간 만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수개표하고 부정선거 밝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 수개표하고 부정선거를 밝히면서 여러 가지 선거 무효 사유를 밝히기 위해서 선거 소송을 한 사람으로서 대법원 앞에 와서 지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왜냐 소송을 빨리 속게 해달라고. 산세 참나무님. 고맙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저도 화이팅입니다. 예. 한 가지 공고 드리겠는데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바일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이나 이런 데로 이 홍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추천들 합시다. 추천 많이 해주세요. 여러 그 인터넷 매체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 추천 좀 바랍니다. 예. 상큼한 딸기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여러 번 나옵니다. 망치 부인 말이 잘못되었으니까 우리 카페 와서 확인해 보세요. 예, 상큼한 딸기님, 지금 어떤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박장 미소님, 딸기님 직접 증거 자료 보시면, 예, 맞습니다. 아, 서울은 칼바람 보네요. 아, 바람이 찹니다. 진짜 이거 대법원 앞에 지금 서가 이거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국정원장은 그 지시한 그 지시 내용이 나오고 공무원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커다란 그 선거 무효 사유입니다. 검찰 경찰이 그 선거에 개입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검찰 경찰이 개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진 자가 개입하면 그 선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안 하셔도 잘 아시겠지요. 예예. 그렇기에 3.15 부정선거나 이거나 틀린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3.15 부정선거보다 더 지능적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더 크게. 예, 이렇게 오늘 날씨가 추운 줄 모르고 안단태님이 나와서 지금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예, 예. 아, 김필원 대표님은 지금 사무실에서 지금 그 소송 자료를 또 정리를 하고 계속 그 쓰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고맙습니다. 마음으로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재희님 바로 말씀하셨네요. 저희들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야가 아니라 지금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될 사건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그걸 여야당한테 굉장히 야단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으로 장갑 끼시고 하시겠습니다. 아, 오늘 이리 추운 줄 모르고 장갑을 집에 두고 왔습니다. 아, 여수 순천 그 반응 좋습니다. 지역에는 지역대로 지금 부정선거는 안 된다 이런 그 분위기가 이제 퍼뜨리고 있습니다. 왜냐 초당적으로 이거 선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안 된다. 시연회를 하셨는데 예. 시연회를 하고 지금 이제 심포지엄도 하고 계속 그 공청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잔 더 하시면 날씨가 좀 좋아요. 예, 예. 고맙습니다. 마음으로도 따뜻한 마음 지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시쿠스님 고맙습니다. 화이팅. 예, 진짜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후후님 그 재판 속행되면 공개재판 하네요. 예, 재판은 그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개재판을 한다 해서 공개재판을 하는 것을 모르고 단이 잡히면 재판장을 전 다 꽉 메워야 됩니다. 예, 제2의 4.19는 저희들이 많이 알려서 많은 국민들이 많이 알려지면 제2의 4.19는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제2의 4.19가 일어나서 이 나라 선거질서를 바로잡고 정치가 바로잡혀서 제대로 된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아, 양승태는 대법원장이고 고영하는 그 우리 그 선거 소송의 핵심 재판장입니다. 예, 판사. 예, 이제 대법관이지요. 주심이 그 심리를 하고 그 판결문을 작성하고 하는 판사입니다. 대법원은 그 선거 소송하면서 네 명이 합니다. 재판장, 주심, 대법관 둘. 그렇게 네 명의 대법관이 재판합니다. 재판장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점심도 쉬고 이제 이거 점심 먹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조금만 하면 이제 1인 시위가 끝나거든요. 대법원도 1시 한 15분 넘어가면은 대법원 직원들이 출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점심 식사를 할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소송인단. 예, 예. 안단태님이 손이 시려가지고, 지금 얼굴이 약간 경직되어 있습니다. 아, 예. 재판 안 하게 되면은 대법원에서 재판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재판은 하는데, 우리들이 힘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 부정 세력들에 협조하는 사람들은 우리 소송인단과 같이 함께 투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더욱더 단결을 하고, 더욱더 가열차게 이제 투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다 끝내주도록 그 강행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부의 종목사님, 이렇게 되어가는지 좀 알려주세요. 종목사님과는 지금 상세하게 지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알아서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 부정선거를 저 뿌리를 뽑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선거로 된 지금 이 정권이 지금 바로 된 정권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된 정권 같으면 이게 뭔 부정선거냐 뭔 소리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 침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 세력들이 그 정당하지 못하는 거라는 그 저는 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유신보다 더할 듯 싶네요. 그 유신보다 더할 수 있죠. 더 지능적이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단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유감스럽게도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하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을 하고 새누리당이 유사기관을 설치해서 SNS 부정선거를 하고 완전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재선거를 해서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를 구성해서 우리 좋은 사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이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예, 국민이 무섭다는 걸 알려는 자체가 우리가 이 투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겨서 국민의 힘이 어떻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한 국회의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발언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 민병이 입장 표명 안 했습니다. 민병은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저 교회 목회자 모임 단체에서 그 한국 기독교 단체에서 그 이제 거기서 관여를 하겠다 해서 이제 춘봉 씨가 푸른 것입니다. 민변 민주당 변함없이 똑같았습니다. 관심 없었습니다. 새누리당하고 똑같았습니다. 춘봉 씨가 죽든 말든 그런 그 행태로 나갔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민변이고 어디고 전다 제가 연락을 하고 압력을 가했던 사람입니다.
아, 김무성이가 선거에 나온다 하는데 사실은 저한테 교육을 받고 선거운동 낙선운동을 하시면은 선거니 고발도 안 당하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김무성이를 그 낙선운동 하고 싶으면 반드시 이 소송인단에 찾아와서 선거법 교육을 받고 적법 절차에서 하시면은 당당히 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잘못하면 또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그 고발당합니다. 민변들도 그 민주당하고 같았습니다. 결국은 그 같아서 그 결국은 국민을 배반한 그 집단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하면은 여야를 떠나가지고 나와서 이건 안 된다 하고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민변에서 좋은 목사도 외면했어요. 아무도 거기 따를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다, 인권이 어느 정도 열악해졌고 한다는 것을 이제 그대로 그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거를 아시고 그 저희들이 투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선거 소송의 투쟁은 좋은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중앙선관위 공문 50여정을 찾아내서 부정선거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어떻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당하게 그 검찰,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그 길거리에서 부정선거 투쟁을 해도 적법행위가 됩니다. 그것이 지난 2008년도 소고기 사건, 광우병 소고기 사건하고 틀리는 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저항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저항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항권에 의해서 선거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경찰이 와서 몽둥이를 때린다. 때리면은 그 경찰은 구속됩니다, 나중에. 그 경찰이 우리한테 맞아 죽어도 그 경찰은 한가할 데 없습니다. 연금 못 받습니다. 왜냐?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적법하고 경찰은 불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찰은 모른 적이 우리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광우병 그때 사건하고 이 사건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누구라도 나와서 전다 투쟁하고 다 해도 법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고 자신을 가지고 왜 부정선거인지 확실히 알고 우리 4.19 혁명을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경찰, 검찰 못 났습니다. 군인 못 났습니다. 저 말을 의심스러우면은 헌법 전문을 보시고 헌법 전문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고 어떤 이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법을 보세요. 보시면은 선거법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보시고 하시면은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아, 당연히 그 조작, 부정 대선이죠. 요번에 조작이라는 건 뭡니까? 프로그램 조작입니다. 홈표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 조작 안에 또 여론 조작도 있지요. 뭐 많습니다. 국민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총체적인 부정선거, 제 18대 대통령 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끄러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 그다음 한나라당의 윤 목사의 SNS 선거운동, 부정선거운동 구속되어 신분, 그 다음 전자개표기 사용 부정, 그 다음 수개표 누락 부정, 그 다음 개표 창간 불능상태 조작 부정,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큰 건이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개별적으로 띄어서 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거 무효소송 인단과 선거 투쟁을 교란시키는 그런 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후부터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선거 무효 사유에 다섯 가지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수개표만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마치 국정원 것만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다
이 선거 무효 소송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자들은 선거 무효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는 행위입니다. 몰라서 하면은 곧 실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선거 소송인단 그리고 119 단체 그다음 이런 우리하고 같이 선거 소송하는 단체들, 목회자 단체 그리고 유권소 이런 단체들, 특히 선거법 문제 판단 문제는 선거 소송인단의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면은 제발 그 실수가 전혀 없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그만하고 맘으로 갑시다. 그만하시고. 국민들의 삶은 선진국인데 의식은 후진국 수준이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아, 제가 진짜 안타깝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수준을 높이려고 생각하지 않는지, 왜 이러는지 제가 지금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 제도 후세에 넘겨주기 힘듭니다.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으냐, 또 발전하면서 후세대의 그 이 전수가 되는데, 이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독립국가라 안단태님 죽겠다. 아이 진짜 춥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이 1인시 하실 분들 자원봉사 좀 받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몸으로서 1인시를 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절에 가서 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 축의금을 내는 거 그런 행위하고 같습니다. 예, 과거 역사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 식민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도 맞습니다. 대선 무효 친일파 후손들의 기득권의 요소에서 있습니다. 아, 그것은 그 선거로서 이제 바꾸는 것이 제일 힘이 적게 들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로서 우리가 이 역사를 한번 바꿔 봅시다. 대선 무효 김무성 아버지도 친일파 새끼. 예, 좋습니다. 그 친일파들이 과연 어떤 행적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전부 알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주도가 되면은 그 하나하나 전부 파헤쳐서 두 번 다시 그런 역사가 진행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과거에 비록 하지 않았지만 미래에서라도 정리를 해서 이 역사를 바로 잡는 것도 우리들의 그 업무입니다.
선거무효 소송은 6개월 이내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끝나지 않으면 대법원은 그다음 국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탄핵당할 수 있고 그 재판부가 재판관이 된 탄핵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요번에 국회를 이거 또 압박을 해서 이거를 전부 이끌어내야 됩니다. 네. 법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거 이거는 또 대법원이 어떤 행동입니까? 정치 권력의 심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둘 것입니까? 사실은 이 대선을 대통령 임기 전에 선거 무효 소송을 끝내줘야 됩니다. 그랬으면서 대법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박정민 선생님 말씀하신 그 전대개혁이나 투표지를 제대로 읽었을까요? 그것은 그야말로 수검표를 해봐야 합니다. 전자개표기 화일하고 투표지하고 개표 사항표가 전부 대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조를 하면은 우스운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박구동 생각 정부에서 시위한다고 꼼짝도 안 함. 시위를 10만 20만 하면 꼼짝합니다. 정권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그 자신 없는 말씀 하시지 말고 내가 중인이라는 의식을 바로 가지고 내 하나라도 바로 정신 차리고 나가야 되겠다. 너도 정신 차려라. 너도 정신 차려라. 엄마도 정신 차려라. 아버지도 정신 차려라. 그러면 바뀌는 겁니다. 시대에 맞게 전자개표 찬성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저희 말에 지금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찬성하시면 왜 찬성하시는지 말씀하세요. 전자개표는 일단 문제가 생기고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작이 지금 드러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국가 세금 겁나면 민주주의 하지 마세요. 헬멧값 그런 안이한 생각 가지고 살려면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사고 나면은 민주주의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이 비용을 내서 추진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헬멧값 정신 차리세요. 대선 무효 사고부 선관위 검찰 언론들 죽었고 빨아주기 나쁜 놈들 맞습니다. 빨아주기 나쁜 놈들입니다. 지금 수개피 앞에서 국비 낭비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은 진짜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헬멧값 정신 차리세요. 지금도 선거무효 소송을 걸어놨기 때문에 표 보관 중입니다. 자꾸 이런 말을 자꾸 물어오시는데 제가 이런 말 지금 수백 번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후로는 선거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전화 안 해보세요. 한영수 때문에 미치겠다고 보관하고 있는데 창고가 좁아서 선거 무효인지 왜 그거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뜨거운 국정원 그 원장 그 선거 계획과는 원래 국가기관은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86조, 제가 선거법 등이 없어서 그런데 85조, 86조에 보시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은 즉각 그 행위만 있으면은 이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장과 그런 사건이 나면은 국정원장은 즉시 그 사람을 그 징계를 시키고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직무유기하고 자기가 지시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검찰이 대검이 바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건이고요. 그 다음 새누리당 윤 목사 SNS 그 선거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사건, 이거는 유사기간을 설치해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굉장히 큰 건입니다. 이것도 선거무효 사유에 들어갑니다. 선관위가 또 고발해야 되고 검찰이 고발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이것이 선거무효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했기 때문에 선거무효 사유에 들어가고, 그 다음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써 수개표를 누락했습니다. 수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직선거법 178조를 위반해서 또 수개표를 누락이 돼서 선거무효가 됐고, 그 다음 수개표를 누락하니까 개표 창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직선거법 181조 개표 창간을 또 위반했습니다. 개표 창간을 위반해서 헌법까지 위반했습니다. 왜냐?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현실에 맞게끔 규정을 하고 국회에다가 개정 의견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게을리하고 도리어 부정선거를 하려고 이상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까지 위반했습니다.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법 위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맹맥한 이거는 부정선거 무효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걸 아시고 우리 소송인단에서 한 가지만 하는 걸로 자꾸 딴 사람들이 호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전부 다 선거 무효 사유로 삼아 지금 저희들은 선거 무효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아시고 그대로 알려주세요. 이것을 구분해서 왜 수개표만 하느냐, 국정원 사건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을 호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선거 무효 소송을 방해하는 자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앞에서 그럼 뺨을 때리고 시절이 주면서 말씀하세요. 지금 국가가 부정선거로 해서 말이지 국군 질서가 무너졌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거는 옛날 친일파보다 더 질 나쁜 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말을 듣고 있는 시청자들은 아시겠지요. 그런 자들이 지금 잘났다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정당 밑에서 굴렀던 당원들이, 시민단체 활동했던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을 뱉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보안관제, 전산조직이 아니면 보안관제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 드러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5조를 그대로 위반했다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려서 이 아프리카 방송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해서 우리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요번에 4.19 혁명 행사할 적에 제2의 4.19를 선언하고 우리나라 국군을 국군이 세워야 되는 이런 우리는 그 뭡니까? 임무를 받았다는 거, 역사적으로 소명을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에 살면서 시대에 대한 소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안관제가 무슨 말씀이냐? 보안관제는 그 전자개표기 관련 해킹이라든가 이런 보안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전산 조직이 아니면 해킹 문제를 논할 수 있습니까? 그래, 보안관제. 그러시고. 그 다음, 그 투개표의 모든 걸 선관위 관리하게 된다는 의미겠죠. 투개표는 원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끔 되어가 있습니다. 투표소 개표를 하면은, 국민들이 이제 그 투표소를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 투표소 단위가 정치의 최소 단위입니다. 자율적으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저절로 사기투고 하는 그런 합니다. 그래서 투표소 개표를 민주주의의 교육장이라고도 합니다. 세명대 이경목 교수님이 대임당하셨네요. 아, 세명대 이경목 교수님이 대임당하지 않고요. 조선일보 반론보도에 의해서 다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그 학교에서 이런 거 정식적으로 요청이 오면은 언제든지 그 논문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 학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검색원의 자료가 엄청 많군요. 자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다 보려면 힘들지요. 그러면은 선거소송인단에 오셔서 저한테 한 시간만 교육받으세요. 그러면 95% 이상 이해가 됩니다. 저와 실력이 비슷하게 됩니다. 대선 무효 5호 하셨는데 한번 오세요. 한번 오시지 말고 여러 번 오시면 제가 기꺼이 화이트보드에서 한 시간 동안 설명해 드리고 질문 받고 이해가 안 되는 분 이해시키고 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산세 참나무 컥컥 하시는데 선거법 잘 아십니까? 이제 막강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사실은 선거 부정선거 진상규명이 아니고 부정선거 이제 증거를 다 찾아냈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부정선거를 막을 거냐? 국가기관 중앙선관위를 어떻게 해체시킬 거냐? 그리고 국회는 어떻게 우리가 압력을 넣을 건가? 왜 검찰총장은 뭐하는가? 검찰총장은 지금 잠자고 있냐 뭐하냐? 하고 대통령은 지금 뭐하는가 지금? 이런 헌정질서가 무너졌으면 국회를 열어서 탄핵시킬 사람 탄핵시키고 수사할 사람 수사를 해서 국가 질서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부정선거를 그대로 흘러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사할지가 어떻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한다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려면 헌법과 법률이 지금 무너진 상태가 나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에헴님, 장난이 심하시네요. 000 거기 표가 무슨 뜻이죠? 이렇게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친일파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친일파하고 같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신중하게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저 새끼 저거 인간도 아닙니까? 저도 고발 안 했습니까? 그래가 이명박이 때 대본장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 압니다. 나쁜 짓 큰 거 한 건씩 다 했죠. 우리나라는 조용한 재판관들은 진급이 안 되고 저 이제 서울 올라올 수 없어요. 나쁜 놈들만 여 다 올라와 있어요. 사기쟁이들만. 이 새끼들 사기쟁이에요. 법이 법이 아니에요. 그러고 법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래. 이거 지금 방송국도 예? 그냥 광고예요, 광고. 네.
광고가 나오니까 보도도 하고 보도도 판사 보도도 안 하고 정확히 보시고 전부 그냥 위에서 내려준 대로 임금증시 인간도 아니네. 맞습니다. 사기꾼 뭐 빨아준 놈들 고소성진 맞습니다. 이거는 투개표인데 미스 코리아 안단테 안한테 예. 절차 민주당도 똑같지만 그,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깨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화끈하게 한다 해놓고 일단 국민들은 국회의원도 안 버리고 모르고 있고 개파입니다. 이 나라 이거 버리고 나와야 남자답게 생겨가 표라도 한 200만 표가 들어가지. 그 부산에 국회의원도 안 버리고 무슨 맞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뭔가 이걸 버릴 줄 알아야 뭐 얻어지는 게 있지. 저놈들은 목소리 너무 커져. 예. 나도 여, 내가 지금 여 큰 끈을 가 있어요. 가 있는데 여 선거하고 틀리는 거라가. 이거 선거가 이거 되면 포럼수 의원님 빨리 속행하려 했습니다. 아, 우리가 오늘 1인 시위 하는 것도 대법원에서 빨리 재판하라고 속행하고 있습니다. 내 말 다 들어갔네. 나 뭔 얘기하는 거야. 아, 대한민국 언론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 네, 맞습니다. 여기 지나가는 우리 손님들께, 어르신이 그 언론이 죽었다고 막 거함을 지대고 있습니다. 예, 예.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남은 거 얻어먹고, 노예처럼 살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한 되는 거 좋아하고, 예. 꽃을 즐기고, 그것을 예. 뭐, 교통사고 나온 거, 그거 먼저 나오잖아. 그 가족들은 얼마나. 그래? 이 뭔가 세상이 지금 미쳤다, 이게. 미친 놈이 따로 있는데, 멀쩡한 놈은 미쳤다, 그러니까. 예, 안단테님은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쁘지요. 네, 이런 아, 좋은 일을 하니까 이쁩니다. 아,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쁩니다. 예, 사실은 이런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의의가 있고, 옆에 그, 길 지나가다는, 아저씨께서 아주 기분이 좋다고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예, 예. 이거, 지금 내 사건이요. 명함 하나 줘서 명함 지금 안 가 있어요. 내가 전화 방송을 하고 우리가 통보를 해줄 테니까요. 가서 우리는 아니 내가 강사라요. 네. 강사라가 얘기가 되면 지금 이 세상 기대지는 사건과 있어요. 저도 이 부정선거 가지고 있잖아요. 부정선거뿐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엄청난 사건을 지금 마지막에 판결 내린 놈이 잘 만났네. 우리는 소송 15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양승태가 아, 예, 예. 주심 판사라 자기 대법관 된 변호사님이구나. 대법관 되기 대법관 때 예. 대법원장 되기 전에 예. 2009년도 대법관 양, 때네 예, 맞아요. 양승태 예. 예? 재판장 엄마 지금 완전히 역대가 예. 잘 됐나 그랬어. 선거소송에도 묶였는데 내가 오늘 잘 만났네. 우리가 지금 양승태 조질러가 2심 끝나기 전에 2심 끝나고 예? 예. 자, 요게 내 사건 요 인터넷 우리 달래비가 예. 실명으로 재판장에 막 낼 때 그때 막 전화 받고 오더라고. 어?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자세히 한번 읽어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선거 위헌소송 이후 대법원 뒤집어지면 법이 바로 서기 때문에 괜찮아질 겁니다. 아, 맞아요. 근데, 왜 끝나게 죽어도 안 죽어요?
철수합시다. 아우 진짜 춥습니다. 아우 진짜 덜덜덜덜덜. 진짜 3월달인데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예, 1인 시위를 예, 했습니다. 아우 진짜 추워서요. 손이 덜덜덜덜 떨려서. 아까 망치 부인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는데 예, 망치 부인이 정말 예, 전문가인가요? 선거법에 대해서 뭐를 아나요? 본인이 수개표했다고 하면 수개표가 함께 돼버리는 건가요? 네, 영상이 있잖아요. 네, 수개표 안 한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문건에 의해서 이게 문제고 이 선거법이 절차를 무시를 했다. 증거 하시는데요. 증거보다는 법 위반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무시하고 18대 대선 국정원이나 아니면 시발단 이걸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가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국정원이 개입을 하고 원세훈이 어저께 도망가려고 했었죠. 막는다고 막 그랬었는데 뭐 진선미 의원 어저께 나와서 막 트위터에 막 사진 올리고 막 그러던데요. 정말 저는 웃깁니다. 진선미 의원 선관위 시연했어요. 선관위에게 무죄 예,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정원은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부정선거 맞습니다. 부정선거 맞는데 부정선거가 여러 가지 총체적인 것들이 있어요. 국정원 시발단 그리고 이제 우리의 표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개표 부정. 그래서 수개표 원칙 무시하고 전자개표 드르륵 해버린 거 요번에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이거를 고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분류 당선, 분류 의원, 분류 국회의원, 분류 기초장, 예? 분류 대통령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쁜 무리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의 정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요번에 부정선거를 전자개표 없애고 투표소를 개표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의 저의 목표는 선거법 절차 위반한 부정선거 인정받는 것이 원조지만 그렇게 돼서 재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자개표 없애고 투표소를 개표소로 만들어서 돈도 줄이고 부정도 줄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도 이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선거가 끝났다고 선거 무효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장관인 교육이라든지 선거법에 관한 국민들의 계몽운동을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알지 못했던 선거법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고 교육을 못 시키는 이 선관위냐 참관인 교육도 우리가 나서서 미리 공부하고 그래서 참관위를 가서 우리의 표를 지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셨죠? 네. 네, 1인 시위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선거 무효 소송인단 다음 카페에 가시면 자료도 많이 있고 동영상도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궁금하시면 자료를 찾아보시고 동영상도 봐주시면서 또 해주시고요. 또 히틀러 선거 무효 소송에 관한 히틀러 패러디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 가셔도 되고 다음팟 영상 클립 다 올려져 있습니다. 제 방송국 영상 클립에 가면 여러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다음팟 유튜브에도 올려놓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퍼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방송을 마치고요. 오후에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따 오후에 노조연장님 이따 시간 되세요? 사무실에서 시간 되세요? 네, 네. 아 그러면 한 6시부터 준비를 하고 우리 저녁에 방송을 또 한번 하죠? 네 하죠. 네, 여러분 이따가 또
선거소송, 무효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과정, 지금 공청회도 여러 번 했는데 이런 거에 관한 또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6시부터 준비를 하고 6시 반쯤에 다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국 청도세요. 사이트에 안 들어가죠? 다음이에요, 다음. 어? 다음이 왜 안 들어가지지? 다음 선거 무효 소송. 예,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아니시면 제 방송국 영상 클립에 가시면 영상들이 있고요. 거기에 카페 주소가 있습니다. 카페 주소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6시 반에 6시부터 준비하고 6시 반에 또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화이팅!